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돼지고기는 한번 데쳤잖아요. 네, 네. 자, 지금 요거 더덕을 넣어서 자, 요것도 좀 강한 불에다가 볶으세요. 더덕은 좀 생이니까 네, 많이 볶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볶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볶으셔 양념이 잘 어우러지도록 잘 섞어주시고 자, 여기다 가장자리를 벌려놓으시고요. 네. 양념장 좀 주시겠어요? 네. 예. 자, 이거 멸치 육수. 멸치 육수. 예. 멸치 다시마 육수요? 네. 네. 그 다음에 소금 약간 내시고요. 넣고요. 그 다음에 후추도 조금 넣어주세요. 아까 밑간은 네. 했지만 전체 양념을 하니까.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예. 네. 아.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 이제 간이 어우러지겠죠? 그 다음에 이거 양조 간장. 요거는. 조청? 조청, 예. 네. 이렇게 해서. 조청까지. 넣으셔서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섞으면. 네. 이게 양념이 여기서 잘 어우러지거든요. 예. 네. 이때 이제 가운데로 섞어주시면서 그 고기. 이때 고기를 넣는 거예요? 네, 네. 넣으세요. 자,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졸이듯이. 네. 전부 섞으세요.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홍고추라든가 그런 네. 거는 썰어 놓으셨다가 네. 이 넣으면 이제 색깔이 날아가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향을 죽이지 말고 또 색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아니, 원래 더덕하고 돼지고기하고 잘 어울리나 보죠? 예, 이게 아. 더덕은 이제 그 쓴맛도 있지만 사포닌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있었어요. 네, 목이 칼칼하고 그다음에 기관지나 거담 제거의 특효약이기 때문에 네. 요즘같이 봄에 황사가 많이 나고 목이 많이 아플 때는 또 아주 이게 굉장히 좋은 식재료예요. 저기 그래서 막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불화지나 이 더덕 같은 그렇죠. 거 많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자 이제 여기 마무리를 할 때 예, 홍고추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어쨌든 음식이 색깔이 컬러도 중요하니까 너무 처음서부터 넣게 되면은 내가 색이 어우러지지 않잖아요. 네. 네. 마지막에 네. 네. 다 됐습니다. 하나도 묻지도 않고 깔끔하게 지금 잘 됐습니다. 아. 받침 좀 옮겨 볼까요? 받침 네. 좀. 네. 네. 통글대가 들어가서 네. 아주. 아. 네. 네. 양이 많아서요. 300g인데 이렇게 많아요. 19만 원 주셔서 이거 300g만 했는데도 이렇게 풍부하게. 예, 네. 돼지고기엔 또 비타민 A도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영양적으로도 보완도 되고 또 특히나 이제 밥을 우리가 그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또 아주 좋은 식재료죠. 그럼요. 예. 여기에 넣는 이제 보충 재료는 어떤 걸 써도 사용해도 되고요. 예, 해산물 넣어도 되고 고기 넣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정말 손쉽게 만들었지만 너무나 푸짐 보이는 뭐 요리집에서 먹는 일품 요리 같은 네. 더덕 제육볶음 그리고 콩나물 볶음이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더덕 제육볶음과 콩나물 볶음을 다시 복습해 볼까요? 더덕 제육볶음은 우선 돼지고기를 4cm 정도로 썰어서 후춧가루, 소금, 파슬리가루로 밑간하고 달걀, 녹말가루에 버무려 재워둡니다. 끓는 물에 재운 돼지고기를 데친 뒤 체에 받쳐 물기를 뺍니다. 더덕은 5cm 정도로 썰어서 반으로 가르고 방망이로 누른 뒤 손으로 찢어 사이다, 통들깨, 고추장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편썬 마늘, 더덕, 다시마 우린 물, 소금, 후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조청, 돼지고기를 넣고 볶습니다. 마지막으로 풋고추, 실파, 홍고추를 넣고 볶은 뒤 접시에 담으면 더덕 제육볶음 완성! 콩나물 볶음은 먼저 콩나물은 손질해 넣고 양상추는 굵직하게 썰고 실파와 홍고추는 3cm 정도 길이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끓는 물에 유부를 살짝 데친 다음 건져서 채를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다진 청양고추를 볶아서 향을 낸 뒤
콩나물, 양상추, 유부를 넣고 볶아주세요. 여기에 맛술, 소금, 후춧가루, 굴소스, 두반장, 참기름을 넣고 다시 볶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깨, 실파, 홍고추를 넣고 볶은 뒤 그릇에 담으면 콩나물 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더덕 제육볶음과 콩나물 볶음으로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보세요. 아, 정말 식감도는 아주 색감도 너무 화려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윤기까지 정말 맛있어 보이는 푸짐한 두 가지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요. 더덕 제육볶음과 콩나물 볶음입니다. 네. 자, 정말 아주 유부도 들어가고요. 각종 뭐 야채도 같이 들어가 있고, 요 안에 뭐 해산물이나 고기 넣어도 되고요. 또 제육볶음하고 더덕 무침 이렇게 환상적으로 궁합을 맞춘. 그래서 지금 먼저 드실 거는 콩나물 볶음을 먼저 드셔야지 담백할 것 같고요. 네네. 이 식사 진지하고 드시려면 이제 요거하고 좀 드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오늘 먹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네요, 먼저. 일단 씹는 아삭함이 비린내 안 나죠? 아, 예. 이렇게 진짜 이 콩나물 볶음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누구나 잘 먹어요. 굴소스 가지고. 예. 오. 청양고추도 들어가서 매콤한 맛도 있고요. 네. 아, 여기다가 뭘 더 넣으세요? 청경채도 넣고. 청경채 넣으셔도 되고. 고기 넣고 해산물 뭐 새우 같은 거 넣으면 정말 이쁜 요리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맛있습니다. 콩나물이 주재료니까 다른 부재료는 약간씩만 넣어 주셔야 되고요. 약간씩만, 예. 네. 더덕하고요. 예. 일단 밥을 먹고요. 더덕하고 돼지고기하고 더덕 큰 걸로 해가지고 먹겠습니다. 통들깨가 톡톡 씹히지 않아요? 정말 맛있어요. 양념이 너무 맛있고요. 예. 고기가 우와. 굉장히 연하잖아요. 연하고요. 더덕도. 더덕이 너무 풍미가 있네요. 나는 돼지고기가 메인인 줄 알았지만 더덕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더덕에 이제 그 고추장 양념하고 사이다가 스며들면서 상큼한 맛하고 이 돼지고기의 그 지방 이 맛이 잘 부드러운 게 어우러져서 맛있어요. 사이다를 넣었죠. 뭐가 다른가 했더니 아주 스윗합니다. 입안에서 아주. 향기도 좋고 부드럽고 예. 아주 오늘 만나볼 요리들 아주 색감부터 뛰어나지만 맛도 있는 정말 예. 아, 두 가지 좀 다 신선하죠. 너무 신선해요. 네. 자, 집에서 꼭 시도해 보시고요. 우리 이순호 선생님과 함께 내일도 아주 특선 요리로 만난 특선 요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맛깔난 간장 양념에 제철 암게가 풍덩. 한층 업그레이드 된 간장게장과 입안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는다. 맛있는 도라지 고추장에 슥슥 비벼먹는 새싹 도라지 비빔밥. 기대 많이 해주세요.